누가 다임? 왜 오는가? 75억 들어간 일단 망아지 딜 보고 거자 타임 온다. 야 이거 진짜 인정한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거 목표 이르면 거자 타임 증장 뽑자. 증장 뽑자마자 아 4천왕 뽑아도 무기랑 기타 비용 때문에 아 노가다의 반복. 땡 컨텐츠 맞아 최종 컨텐츠가 그러니까 최종 컨텐츠 허들이 너무 낮아. 맞아 뭐 근데 이제 RPG 근데 RPG 자체가 항상 이게 그 반복인 건 어쩔 수 없어. 어 그래 뭐 4천왕 전까지 격수 정해져 있고 이런 거 어쩔 수 없어요. RPG 게임의 그냥 종특이에요. RPG 게임의 종특이라 이거는 어느 게임을 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거는 거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맞아 씨 장비가 달라도 장난목 똑같아. 맞아 천왕이고 씨발 고담셋이고 다 그냥 결국엔 철계리 뭐 악사가인. 확실히 이게 4천왕 재료 신수 키울 때 또 뭐 있지? 오토 기존 오토. 근데 솔직히 이거는 모든 게임의 고질병. 이것도 거상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거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RPG 게임에는 다 오토가 있고 거상이 그나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야.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넥슨 게임 봐봐. 넥슨 게임 더 심해요. 사냥터가 너무 제 한정적이야 진짜. 그냥 좀 그 패턴 업데이트도 느려. 업데이트가 느림. 차라리 뭐 인도 던전 재활용 좀 해주던가 하면서 환기성 업데이트 있어야 했는데 환기성 업데이트 없어. 그 다음에 초반에 이제 초반 스타트 없고 너무 한정적이야. 광탄 나라 강나라 아니면 뭐 계획 세 개밖에 없어서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해. 진짜로 뭐 있을까? 근데 이게 CD 게임 기반이라 아니라 이게 개발에 한계점이 있어. 이건 유저들도 이해해줘야 돼. 이해해줘야 함.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던파 바람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테일즈 이버 와우를 했었는데 이게 이 게임들은 기본적으로 파티 사냥이에요. 근데 항상 이제 파티 사냥하면 패턴이 다르다. 같은 다른 패턴으로 사냥해도 게임 개질림. 왜냐면은 밸런스 배치로 장단질 존나 심하게 쳐요. 왜냐면은 파티 사냥이 베이스라서 자기 캐릭터 망가지면 적게 돼요. 근데 최소 거상은 그런 거 없어. 밸런스로 장난질 안 쳐. 이거는 진짜 칭찬할게. 이거는 진짜 거상의 최고 장점이에요. 밸런스 가지고 장난질 안 치는 거. 천천히 가면 거자 타임. 근데 나도 빨리 간 거 아니야. 나도 4천왕 두 개밖에 없어. 근데 거자 타임 왔어. 맞아. 맞아. 룩달 진짜 RPG에서 중요한데 막 맨날 진짜 의계진 보고 있으면 살짝 거자 타임. 아 또 있다.
아, 나 그리고 또 있어. 아, 씨발, 시나리오. 개, 개, 씨바 같은 거. 그냥, 시나리오템 캐시를 팔아라. 뭐, 첫파생 팔아라, 좀. 제발. 진짜 시나리오 돌다가, 아, 진짜 초전 하는데, 시나리오. 시나리오 때문에 진짜 개 적고 싶어. 야, 진짜 시나리오 그냥 캐시 때문에 팔면 안 돼요? 시나리오 즉시 완료권 개좋다. 진짜 시나리오 직관권 개좋다. 시나리오 즉시 완료. 야, 이거는 밸런스 붕괴가 아니에요, 님들. 아니, 근데 진짜 이건 밸런스 붕괴가 아니에요. 바로 전직권? 캐릭 그 뭐냐? 본 캐릭 전직권. 무도장 하이패스. 야, 이거 얼마? 야, 이거 얼마? 15,000원이면 삽니까? 이거 무도장 그 뭐냐? 잡캐랑 이거 바로 사십니까? 4,000왕 랜덤박스요? 4,000왕 랜덤 보태 랜덤. 야, 이거 좋다. 1에서 900, 1에서 1000까지 보태 랜덤박스. 어, 그니까 일단 4,000왕 아니면은. 야, 이거 어때? 4,000왕 보태 플러스 박스. 기존 보태 3 플러스 해줍니다. 플러스 1에서 500 랜덤. 기존 보태 1에서 500 랜덤 하면은 이거 대박. 플러스 이걸 뭐라고 하지? 어, 플러스 주문서.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무슨 변신 리니지 변신 파는 거냐? 아, 무슨 리니지야 이거? 4,000왕 무기 강화. 4,000왕 무기 강화해가지고 1부터 이제 한 무제한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스탯 플러스 추가. 플러스 추가.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강화 수치 늘어나면 그 부가 옵션 뭐 예를 들어 불새 한 번 더, 쏘공수 한 마리 더, 1차 강화 수치 들어가 부가 옵션 추. 야, 무슨 야 이거 메이플이냐? 4,000왕 해고권? 야, 이거 얼마? 이거 얼마요? 이거 얼마요? 이거 한 35,000원이면 삽니까? 이거 35,000원이면 사십니까? 돈 주고 만든 것도 돈 주고 해고해야 되니. 돈 주고 만든 건 잠재능력. 이거 한 12,000원 해가지고 12,000원에서 힘, 민, 지, 그 지생 랜덤으로 플러스. 야, 잠재능력 개방권 이거 존나 괜찮네. 이거 합체 컨텐츠 랜덤 확률로 레어 정경 나와서 막 몹 저항 마이너스 10%. 씨바 막 확률 나올 확률 0.01% 막 이지랄 해가지고.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산신령의 약속. 주술 확률 증가. 그리고 모든 아이템에, 아니 그거 뭐냐, 4,000 아이템에 주술 가능하게 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옵션 하는 거야. 뒤에 4,000왕 뒤에 썼어. 야, 이거 뭐야. 4,000왕 뒤에 썼어. 뭐야. 막, 씨발. 지국에 이제 속성 부여 성공하면? 이제 막 수화되고?
야옹라떼는 16번째 승강. 거상 넥슨 가면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돼요. 어, 거상 넥슨 가면 진짜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아, 그리고 4천왕 무기에 홈 뚫어서 보석 받게 하기. 그 다음에 이제 보석 제작은 어, 졸라 이거 무조건? 무조건 캐시로. 그 다음에 이제 보석 랜덤 박스 4,900원에서 이제 힘, 지, 민, 생, 그 뭐냐, 보석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제 뭐 하급 사파이어, 하급 사파이어, 막 지력 10, 중급 사파이어, 지력 50, 상급 사파이어, 지력 100. 그 다음에 이제 최상급 사파이어. 아, 지력 막 200 막 이지라 하면은. 여기서 나올 만한 거는 진짜. 4천왕 해골권은 나올 만해. 어, 4천왕 해골권은 나올 만하고, 충분히. 나 같아도 바로 쓴다. 저 같아도 바로 씁니다, 진짜. 정령합체도 가능성 있어요. 정령합체도 가능성 있습니다. 경험치 이전 비서? 와, 야. 야, 저거 대박이다. 경험치 이전 비서. 대신, 20% 깎여서, 20% 깎여서 들어가는 건데, 야, 이거, 4천왕으로 먹고, 이전 존나게 하면 되겠네. 야, 이거 개좋다. 야, 이거 좋다, 이거.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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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 장, 한 장에 얼마야 되지, 이러면? 에이, 11만원이요. 야, 그럼 누가 사? 35,000원? 야, 분. 경험치 이전비서. NC 기본이라고? 11만원 너무 심해. 야, 이거 누가 해, 그러면. 그냥 장난, 님들 이거 장난이에요, 장난.